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하여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몽상가의 옹알이처럼 되어버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던 모든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분주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남은 흔적을 지우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된 패배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율법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키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교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안식일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들이 정작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이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인 것이죠. 성경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이라고 믿었던 그들은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을 지켰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된 일로 믿었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비병을 세웠는데 사람들의 이런 노력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역시 역설, 패러독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므로 굴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찌르고 매질하고 상하게 함으로 피 흘리게 한 거죠.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씻었습니다.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자신의 몸을 찢어 들포도가지를 품고 결국엔 그 가지에 참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새롭게 살게 한 생명의 사건이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인간은 끊임없이 막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의 노력이 헛될 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악역을 맡을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마치 그를 미워한 자들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로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지식으로만 살았던 삶을 용서해달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슴을 적셔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지식으로만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믿음이 차원이 다른 것임에도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지식을 넘어 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이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슴을 적셔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